어머님은 어떻게 보면은 네. 그 아버님 덕분에 덕분에 아 덕분에라기는 좀 어쨌든 아버님 때문에 그렇지 차 안에 이렇게 또 때문에라 그래야지 덕분은 아니지 그렇지 때문은 그치. 원망 섞인 거고 그러니까 약간 아버님 때문에 어쨌든 그 산생활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지 그 처음에는 좀 반대도 하셨다고 하지만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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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! 야! 아이고! 너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? 가 그냥! 아 우리 알림이도 어머님한테 꼼짝 못하네. 꼼짝 못해. 다시 해야겠습니다. 지금은 어떠세요? 지금? 그냥 반대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좀 이제 적응도 돼가고 하니까 괜찮아요. 지금은 100% 만족이라면 한 80? 오, 야 80% 정도면은 3년 만에 많이 좋아졌죠? 그럼 앞으로 한 2년 더 있으면 100% 되겠는데요? 에이 거기서는 안 넘어갈 것 같아. 우리 아버님은 사실 몇 퍼센트 만족하세요? 아, 그 당연히 110%래. 어, 어머님 예상은 110%. 아, 오케이 오케이. 몇 퍼센트입니까? 200. 120. 120. 200. 200이면 터져. 일단은 배 나오는데 지금 배 터져 죽을. 아 자연인 진짜 위트가. 아 행복에 겨우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으니까 예 걱정 마시고요. 어쨌든 두 분 다 그 산생활에 만족하신다니까 이게 뭐 더 없이 좋은 거죠. 예.